오늘 마가복음 2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장은 본문이 9절 한 절만 읽었는데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시간 절약상 한 절만 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절서부터 1절서부터 쭉 한 절 한 절 살펴봐야 9절의 의미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마도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 집을 예수님의 그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집에서 도를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로기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이때 해프닝이 벌어져요. 2절을 보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에도 사실 초점이 있지만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에도 못지않은 초점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순망치안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 말은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면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나라를 건너뛰어서 괭나라라고 있습니다. 괭, 광이 아니고 괭나라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우나라입니다. 진나라가 그 건너편 괭나라를 치려면 이 우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맨날 몇 시에 며칠까지 저 괭나라를 좀 정벌하러 떠날 텐데 자네들 이웃이니까 길 좀 비켜줘라. 그러면 올 때 그냥 오겠냐? 전리품이라도 좀 생기면 너희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잠깐 눈 감고 길만 열어주면 된다. 우나라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진나라도 이웃이지만 이 괭나라도 못지않은 절친한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전 회의가 열어졌습니다. 자,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신하 하나가 왕에게 이런 직언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길을 열어주면 분명 진나라의 세력이나 위세로 보아서 통과해서 괭나라를 정벌할 것은 뻔하고 그 괭나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꺼낸 얘기가 순망치안. 그 입술이 평소에는 하찮은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막상 없어지면 이가 실인법입니다 라는 고사성어를 거기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이 자리 오기까지 그냥 홀로 왔을까? 스스로 잘나서 됐을까?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슈바이처 박사의 신앙과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 숙일 부분이 많죠. 그분이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던 중요한 그 의식세계가 뭐냐 하면 자기가 뒤늦게야 크게 빚진 인생이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모두 내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도움이 모아지고 쌓여져서 오늘 내가 있었겠구나 해서 그런 빚진 마음이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정말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죠.
그런 측면에서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야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항상 그의 평생의 이 사역의 중심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나는 빚진 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생의 고백과 주제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홀로 잘나서 똑똑해서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서로 그 이웃이 나를 향해 공격을 했더라도 그 공격 때문에 가슴앓이가 있었더라도 그 가슴앓이 때문에 내가 반듯하게 스스로를 살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그렇게 한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네 친구가 등장을 해요. 아마 이 친구들은 친구의 딱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터이고 예수님이 그 주변에서 병을 고치고 신기한 말씀을 가르친다는 풍문을 들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네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이 중풍병 친구 환자를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풍병 환자가 갖는 상징이 뭘까? 여기 사실 병명은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들여다보면 마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요. 뭐된 사람이요? 마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굴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림인가 하면 그 당시 율법에 꽉 신음 속에 눌려서 모든 정신세계와 신앙세계가 철저히 마비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적 병이 중풍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진뱅이 또는 중풍병 이런 병명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병명들이 반드시 회복이 되고 고쳐질 때 고쳐졌다, 회복됐다, 치료됐다라는 의학용어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 지난주 산새 두 마리 얘기를 하면서 그 나환자가 어떤 판정을 받았죠? 네가 깨끗하여졌느니라. 그거는 종교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선을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돌려보십시다.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려 하는데 오늘 여기 자주 등장하는 자세한 풍경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또는 무리들 때문에 또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들이 정작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목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 무리 중에 내가 분명 한 사람일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그런 영역이 너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기운실에서, 기운실이라고 아시죠? 네, 기운실에서 그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정말 창피하게도 제일 바닥이에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우리 성도들. 그런데 통틀어서 도찐개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바닥이에요. 사회 신뢰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은 것이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고침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존엄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길을 막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에선 누구도 침을 뱉을 수 없고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고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생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입구를 틀어막고 있어요.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택 구조를 이해하면 간단해요. 이 사람들의 주택 구조는 지붕이 우리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와장을 덮어뜨려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이 또 하나의 생활 공간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지붕을 올라가는 길은 외부의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 지붕을 올라가는 것은 조금만 애를 쓰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올라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었다 그랬죠. 근데 원문은 구멍을 파냈다 그 말이에요. 구멍을 파냈다. 누가복음에는 기와를 뜯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집안에서 이 풍경을 경험했을 때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집중하고 있듯이, 지금 몇 사람은 집중 안 하고 있지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구멍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이 풍경을 볼 때 어떤 그림일까요? 갑자기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 하늘이 열려요. 갑자기. 친구들이 뜯어낸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리고는 세상의 단가 같은데 그 환자를 달아다가 예수님 앞쪽으로 내립니다. 조준하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립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풍경을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3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동상을 달아내리니. 여기도 무리들 때문에 라는 말이 반복되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앞을 볼까요? 자, 여기 우리 구원론에 상당한 시비거리가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은 누가 받아요? 중풍병 환자가 받아요.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안 믿어도 우리 아버지 믿음 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여기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땐 정확히 그런 논리도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분명 성경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죄사함을 줘요? 예. 네. 중풍병 환자의 죄사함을 선언해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구원론은 일단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말 속에는 과연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냐? 아, 저 목사님은 쉬운 것도 저렇게 어렵게 만들더라. 은사가 있어, 은사가. 아니, 내가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물론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넓고 깊어요. 저는 아버지의 욕심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경의 바닥을 한번 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붙잡히면 이 말씀이 주는 위력과 말씀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는 꼭 3.1운동 이루어서 여러분들 영혼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또 참석한 분은 웬 3.1운동?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앞을 보세요. 이 보시고라는 말이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간단해요. 예수님이면 고치겠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그냥 이제는 인간의 자연적인 섭리와 방법으로는 이 마비된 환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여망과 방법과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곁에서 일상을 경험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처해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소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지 않아도 이런 자연적인 법칙에 묶여있는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유는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라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어도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게 신앙이 없다면, 그런데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절망스러운 병에 걸려 있다면 저는 어디라도 데려갈 거예요. 어디라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내 절박함 때문입니까? 내 절박함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판단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의 상태를 에이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아, 저들은 자기들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있구나. 그리고는 그 누워있는 온신이 마비가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나도 할 수 없는 이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느닷없이 뭘 선언해버리죠? 네 죄사함을 받으라. 네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것은 어떤 육신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접근한 겁니까?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한 겁니까? 영적인 문제로 보았다, 그 말이. 자,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영적인 도탄의 상태를 함축해서 그려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라는 그 복음을, 생명을 누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다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막 덧붙여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꽉 눌러서 율법화시키고 그 속에 신음케 만들면서 계속 뭘 드러내게 하죠? 안 그러면 죄 짓는 거야? 안 그러면 죄야? 이것이 �죄야? 저것이 죄야?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그늘 속에 오랜 세월을 속박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이 뭐냐면 지금 이 단가에 누워있는 중풍병, 마비된 환자의 그림이에요.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율법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하는 그런 마비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상태, 아니 그 시대 상태를 이렇게 한 환자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환자에게 대번에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으라. 너무 간단하게 죄를 사해버리셨어요. 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이 환자,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육신의 회복과 치유의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 환자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네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난리가 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세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말을 누가 했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엔 서기관만 등장을 하지만은 이 회중 가운데는 대표적인 종교인들 중에 대표성을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수첩 들고 예수님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잡기 위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받아 적는 거예요. 혹이라도 말 실수하는 거 없나?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적지 말라는 거예요. 어? 설교 시간에 적지 마요. 적는 사람들 겁나요.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 제 친구 교회 집회를 오래전에 갔었어요. 집회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거의 체감권 분량의 편지 봉투에다가 두툼하게 소포로 하나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받아 적어서 맞춤법, 표현, 용어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느냐? 미주알, 고주알 얼마나 작은 시비를 걸어놨는지 한 10페이지가량이 돼요. 제가 끝까지 다 읽다가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걸 그냥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생각 하시라고 왜 이런 거 하시냐고 물론 이제 정중하게 얘기했죠 어른인데 험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혹시 편지 안 받았냐? 받았어 아 너한테도 보냈구나 이거 오는 강사마다 그렇게 받아줬고 편지를 보내 이분은 그게 사명이에요 정말 이런 분들 계시면 목회 힘들죠. 이 목회라는 게 무슨 엄청난 고난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건 자잘한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거기에 많이들 무너져요. 지치고.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치적으로 언어적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다고요. 신성 모독이로다 그랬어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9절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주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가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죄사함만 선언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 죄사함을 선언한 동시에 예수님에게 이 환자에게 어떤 기적을 연결시켜 주셨습니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육신의 질병도 고쳤다는 얘기예요? 안 고쳤다는 얘기예요? 고쳤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분법적이거나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질 함정을 예수님이 방지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통치하세요. 자연 질서는 인간의 질서입니까? 인간의 논리입니까? 아니죠. 자연 질서도 누구의 질서요? 누구의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질서가 죽었다 깨어나도 범접할 수 없는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신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죄사함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건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건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까? 건드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병을 고쳤어요.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은 병이 고쳐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먼저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 인간이 되면서 거기에서 무엇도 고쳐지는 겁니까?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별개의 문제요, 분리된 문제입니까? 동일한 문제입니까? 이게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질서가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잘못된 이분법적 원리에 갇혀가지고 자연 질서는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약 주면 어떻게 해? 네? 신앙으로 고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약을 먹어? 어떻게? 네? 이게 들은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봉지 막 휴지통에 버려요. 실제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병원 안 가. 그리고는 기도로 고친다고 그러고 금식해서 고친다고 그러고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가끔 전화와요. 얘 좀 데려 내려가라고. 그 올라가 보면 금식을 해가지고 애가 제정신이 없어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 나보고 예수 믿냐고 막 물어보고 애가 정신이 반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질서도 그분이 주관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문제, 죄사함의 권세, 그분의 소관이지만 자연 질서도 누구의 통치에 있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작년에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이거는 병원에 얼마나 빨리 가냐가 치료의 관건이래요. 그래서 뭐 선교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다행히 그 타이밍이 아주 늦질 않아서 이제 우리 교회 그 한대에 계시는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가서 치료를 아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의 논리처럼 얘기하면 삼일교회 담임 목사 송 목사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인간이네요. 어떻게 목사가 병원을 찾아다녀? 기도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의학이라는 발견의 질서와 치료 방법은 누구의 질서입니까? 누구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이 환자를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자 앞을 보세요. 누가? 인자가. 인자라는 존함을 가진 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가리킬 때는 이거는 신학교 교실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인자라는 주제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말은 독생자 그리스도로서 고백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죠. 송태근도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개념에 유일하게 똑똑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 아들은 백부장이 했던 고백과 다릅니다. 또 마귀가 시험을 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아들이란 말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부정관사로 썼어요. 그 말도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시간이 갔어도 한 군데만 찾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희미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7장 13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가? 인자 같은 이가. 자, 여기 인자라고 했습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까? 인자 같은 이. 이 말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가 그랬을까요? 이 말에서 무슨 뜻이 나오냐면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했는데 신의 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이 확실하게 붙을 때 그 말을 씁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독생자로서 죄사함이 던져질 때와 우리의 구속을 설명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 속에는 양성적 하나님의 제2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왜 예수님이 이 마당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드디어 자기 실체를 마가복음에서 드러냈을까?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자연 질서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분노를 그분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않았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드님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신이시지만 그 신이 온전한 인간으로 자연 질서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겪으시고 우리의 허기를 겪으시고 우리의 욕망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실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잠잘 때 되시면 졸음이 오셨고 견뎌야 될 때 되시면 견뎌야 되는 과정을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한심함을 너무도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인생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인자예요. 인자.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독생자 메시아지만 이 땅의 자연 질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치료와 병듦과 분노와 모든 악함을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단번호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인간이 참된 인간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그 신앙적으로 좀 열정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 소위 그런 사람들은 뭐가 좋습니까? 헌신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과 열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사랑하는 쪽으로 돌리지 않고 그 자체로서만 가치를 가질 때는 무서운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도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헌신하라 그러고 열정을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방향성을 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고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성을
치료하는데 쓰여지는 헌신이고 열정이고 사랑이라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 헌신과 열정과 사랑이 그 자체로만 가치를 갖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 된 게 아니라 헌신짝이 돼가지고 온 사방에 막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너 왜 헌신 안 해? 너 왜 헌신 안 해? 에? 이러고 막 비수가 되어서 칼이 되어서 들이밀어지고 찌르고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열정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를 고쳐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할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서서 종일 이단에서 드려졌던 예배, 그 예배가 어디를 향해야 되겠는가? 예배는 예배 행위 자체로 끝나면 그건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삶의로까지 제물이 되고 이어질 때 예배는 예배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 동행을 하는데 우리 모든 대만의 팀들이 가서 그 우상의 땅, 어둠의 땅에 생명을 살려내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복음이 따뜻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사람에게 힘이 되는 열심과 사랑과 헌신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주간의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종일토록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모이 주시옵소서.